13번이요. 이 서술형이네. 13. 5의 X승은 81이고요. 45의 Y승은 243이다. 라고 했을 때,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얘는 사실, 81이 3의 4승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243도요, 여기다가 3을 더 곱하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5X승은 3의 4승, 그리고 45의 Y승은 3의 5승,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죠? 잘 보면, 얘를,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네요. 얘를 X분의 1제곱을 양변에다 하는 거야. 그러면, 5는 3의 X분의 4승,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45는 y분의 1제곱을 하면 되니까 3의 y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딱 봐도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를 구하려니까 요 모양이 그대로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보통 지수의 빼기가 되려면 얘에서 얘를 나누면 어떻게 돼? 3x의 4승 나누기 3y의 5승 이런 식으로 쓰면 얘가 3의 x분의 4 빼기 y분의 5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식은 원래 3의 x분의 4는 5고 얘를 45로 나누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얘 식을 쓰면 약분이 돼서 9분의 1은 3의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 이렇게 할수 있다.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러므로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는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처음에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처음에 식을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이 마이너스 관계는 나누기 관계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잘 써주시면, 되겠어요. 뭐, 그러고 나서 답은 정리하면 된다. 이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로그가 어려울 것 같다. 14번. 서술형 문제, 아니, 그 문제가 응용 문제처럼 주어졌네요.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이다. 진짠가? 진짠가? 벌써 이렇게 됐나? 50몇억 명. 70억 명이다. 매년 인구 증가율이 A%로 일정하다면요. N년 후에 세계 인구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 그 문제에서 이렇게 식이 주어질 경우에는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말고 식을 한번 그대로 쓰시면 돼요. 70. 1 플러스 100분의 A의 N승 억명으로 N년 후. 이게 N년 후죠. N년 후이다. 그럼 매년 인구 증가율.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그 문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옆에다 써두셔야 돼요. 이렇게 얘가 인구 증가율. 그래야 어디다 뭘 대입할지를 파악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현재 인구가 현재 1.2배가 된다. 그러면 현재 인구는 70억 명이죠? 그러면 N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70 곱하기 1.2를 한 것이 71 플러스 100분의 A 이 식에서 N년 후, 10년 후죠. 10 이렇게 넘는 그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A를 한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변 70을 지우면요. 1.2는 100분의 우와, 이거 어떻게 하니? 100분의 100 플러스 A의 10승이야. 호호. 로그를 쓰면 엄청 쉬운데, 로그를 쓸수 없으니 갑자기 막 당황스럽네. 로그를 쓸수 없다. 또 힌트가 있네. 1.2에 3.8은 2로 계산한다? 이거 또 3.8을 줬대? 되게 웃긴다. 얘를 왜 3.8을 줬지? 10년 후죠, 10년 후. 그래서 계산하기 좀 편하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 그러면 얘를 10승으로 나눠야 되나? 10승으로 나눠야 될까? 아! 아니다.
어떡하지? 얘는 뭐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다 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70 곱하기 2가 71 플러스 100분의 A의 X 년도 이걸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70 이렇게 지우고요. 2는 1 플러스 100분의 A의 X 년도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아, 여기서 1.2에 3.8승이 2구나. 그러면 얘는 1.2에 3.8승은 1 더하기 100분의 A의 X승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아, 선생님 뭐 이렇게 100을 올렸지만 원래대로 쓰면 100분의 1. 1 더하기 100분의 A의 10승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럼 얘와 2줄과 2줄의 차이는 뭐지? 얘가 3.8승을 했다는 거 차이잖아요. 3.8승을 해보자. 3.8승을. 그러면 위에다가 1.2에 3.8승을 했다고 치면 이 식에다가 3.8승 하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A의 X 곱하기 3.8을 아니 미안해. 이 식에다 하는 거니까요. 10 곱하기 3.8인 거죠.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100분의 A의 38승이 나온다. 아하, 우리가 원하는 X는 38이군요. 이렇게 X는 38, 38년 후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래는 보통은 A를 다 구하는 식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굳이 A를 구하지 않고 식을 비교해서 구하는 문제였네요. 네. 잘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진단 동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